요즘엔 승기보다 상기죠. 포항에 그렇게 눈화맘을 흔드는 선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상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스틸러스 이상기 선수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밖에서 보고 있잖아요. 경고 누적으로 좀 빠졌는데 코뼈 부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상태인가요? 2주 전에 이제 연습 경기를 하다가 코뼈 골절이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마스크 끼면서 경기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별로 10일밖에 안 됐는데 금방 복귀가 가라앉았네요. 코가 원래 커가지고 표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프진 않죠? 네. 경기하는 데는 무리 없습니다. 지금 프로 2년 차입니다. 포항에서 좀 프로 무대라는 건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프로라는 곳은 일단 대한민국에서 탑클래스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냉정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스팀에 있었잖아요. 이상기 선수에게 좀 포항이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고 싶었어요? 일단 포항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포항의 경기를 보면서 항상 자랐고 프로 데뷔도 포항에서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항상 그랬습니다.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포항에 왔을 때 꼭 보고 싶었다 이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최순호 감독님이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최순호 감독은 그때까지만 해도 있지 않았는데? 제가 오면은 그때 이제 딱 맞춰서 오실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뭔가 사회성도 있는 것 같고 뭐 잘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발 경쟁 중이잖아요. 좀 선발 경쟁인데 나만의 뭐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풀백이라는 포지션은 스피드나 이런 기동력에서 많이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들이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땀을 진짜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더워서 흘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긴장되죠? 오늘 근데 날씨가 많이 더워요. 날씨 탓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전 얘기를 좀 들었어요. 세레모니로 상의 탈의를 하다가 옐로 카드를 받은 적이 있다고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결승골을 넣고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팬들이 또 원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옐로 카드를 받은 또 경고 누적돼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팬분들이 경고 없애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이상기 선수인 것 같은데 제가 또 형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형이 있다고 해서 짜잔, 형입니다. 잃어버린 형 맞나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세요. 고무열 선수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어때요? 무열이 형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 또 정우영 선수를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들었어요. 둘 중에 좀 어떤 선수를 닮았다고 듣는 게 더 나으세요? 둘보다 제가 나은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부채로 써야 되나? 죄송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미트까지 이렇게 혼나면 어떡하려고요? 혼나면 한번 혼나고 봐.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이상기 선수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팬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노래를 시키라고. 팬 미팅 때 좀 노래를 했었나 봐요? 네, 포항에서 이제 팬 미팅 할 때 노래를 한번 시켜줘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노래 실력이 좋다고 하는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두 개를 시키겠습니다. 먼저 뭐 제일 자신 있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잡을까요? 네. 예. 무반주로 해야 되나요? 네. 예. 저 별을 가져다 너의 두 손에 선물하고 싶어.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날을 꺼내면 외쳐 I love you. 잡은 두 손은 흐르는 세월 모르게. 오! 장난 아닌데요. 자신 있게 부를 만하네요. 마이크를 딱 뺏어가더니 역시 좀 가수의 피가 흐르는 것 같은데 이번에 트로트를 좀 요청하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트로트요? 트로트. 또 잡습니다. 갈매기 날에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날려라 영일만 친구야. 아이 마이크 좀 주세요. 안 놓겠는데요. 이제 노래방 뭐 세네 곡 더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아닐까요? 네, 확실하게 이상기 선수 노래 실력 들었습니다. 박수!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박수를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겁게 또 하프타임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요새 이렇게 팬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지만 정말 제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들 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믿고 응원해 주시면 포항이 원하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 선수의 노래를 듣고 선수들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기 선수 만나봤고요. 정승재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안녕!